문이잖아. 열어볼까? 저 안에 내 상급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이게 내 상급이라고? 샬롬,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어제 교회 셀 모임 중에 받았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이야기는 크리스찬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넌 크리스찬 분들의 경우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셀 모임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만 파커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이만큼의 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만큼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보다 자신에게 포커스했다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면 상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어야 하고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푯대 되시고 상급 되시고 상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상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상급만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사역을 한참 많이 할 때였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때 제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앞에 지하 계단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계단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큰 문 하나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제 상급이 들어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제가 활짝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꽉 차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똥이었어요. 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푯대 되시고 상급을 주시고 상급 자체이신 예수님은 정작 놓쳐버리고 상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막 의지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사역을 한 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일한 사람의 상급은 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제자는 자신의 한 사역의 규모나 횟수를 카운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카운팅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사역의 성공 앞에 설 때, 나는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라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길 도전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예수님 이야기의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저와 함께 경험해가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